안녕하세요. 묵직한 레시피입니다. 이제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죠. 이제 여름이 머지않았다는 얘긴데요. 여름철에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해두기가 신경이 쓰이죠. 그럴 때 면 종류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면과 어울리는 마늘종 장아찌를 담궈보려고 합니다. 마늘종 장아찌의 재료는 당연히 마늘종이죠. 그런데 1년 내내 나오는 중국산 마늘종이 아니고 봄에 잠깐 국산 햇 마늘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맘때는 항상 마늘종 장아찌를 담그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늘종 장아찌를 담그기 위해서는 세척을 해야 되는데 붉은 소금으로 살살 문질러 가면서 마늘종의 표면을 씻어주세요. 소금으로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살 문질러서 두 번 헹궈주세요. 이제 두 번째 헹굴 차례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손질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마늘종 장아찌는 한번 이렇게 담궈 놓으면 1년 동안 생각날 때 꺼내서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고로움이 헛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마늘종은 세척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늘종을 자를 차례인데요. 마늘종 끝부분을 가지런히 맞추고 끝에 0.5cm를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마늘종 속에 흙이 박혀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4에서 4.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초록 부분은 그렇게 자르시면 되는데 남아있는 노란색이 짙은 부분이나 딱딱한 부분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마늘종은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나눠서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제 병에 마늘종을 넣고 마늘종이 떠오르지 않게 눌러줄 강화유리를 소독할 차례인데요. 끓는 물에 30초간 소독한 다음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병도 1분간 소독한 다음에 역시 뒤집어 엎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이번에는 맛간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손질한 멸치를 넓고 깊은 프라이팬에 넣고 5분간 볶아주세요. 약불에서요. 간간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멸치가 볶아졌으면 간장과 마른 새우, 무, 양파, 파인애플, 파를 넣어주세요.
넣은 다음에 약불에서 20분간 끓여주세요. 뚜껑은 연체로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끓이다 보면 가끔 올라오는 거품들을 숟가락으로 걷어내주세요. 이제 국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20분간 끓인 다음에는 다시마를 넣고 5분간 추가로 끓여주세요. 이제 맛간장을 체에 걸을 차례입니다. 맛간장을 걸러서 나온 무게에 따라 나머지 재료들의 무게가 결정이 되거든요. 무게를 재봤더니 681g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후라이팬에 간장과 같은 양의 물, 간장에 50%를 식초를 넣으시고 70%의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중불에서 저어가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멸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멸치 부스러기 같은 것이 이렇게 표면으로 떠올라 있죠. 이것은 고운 채로 걷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잘 젓고 재료들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채로 걷어내주세요. 이제 소독을 해놓은 병을 연수건으로 병속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바깥도 닦아주시고 밑면도 닦아주세요. 이제 자른 마늘종을 병에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프라이팬에 있던 간장을 작은 냄비에 옮겨 담고 병에다가 부어주세요. 그리고 소독한 작은 그릇들을 병 속에 넣어주세요. 이제 뚜껑을 살짝 열고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주일간 냉장 보관하고 국물을 따로서 끓여서 다시 붓고 2주 후에 드세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마늘종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고추장 양념을 해서 반찬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장아찌를 체에 받쳐서 간장을 빼내고요. 마늘종에 고추장과 물엿 각 두 큰술, 참기름 한 큰술을 넣고 잘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마늘종 장아찌와 장아찌를 이용한 반찬이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